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시즌 2 포문을 여는 시간 시작합니다. 준비가 잘 됐나요? 예, 준비가 이제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내용들에서 혹시라도 어우 손혜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혜원님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이 의상평을 해주셨네요. 예. 네, 최평님. 초록색 개통의 셔츠와 넥타이는 색상이 너무 겹쳐서 인물이 죽습니다. 그 셔츠에는 오렌지 컬러나 하늘색 같은 넥타이가 좋습니다. 잔소리하려고 슈퍼챗 탕탕 반가워서 깜깜. 하는 소리입니다. 하고 슈퍼챗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반 맞았어요. 넥타이.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자기가 이제 이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더 그야말로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송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첼리스트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런 송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특히 지금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 첼리스트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짐을 가져갔던 날 있잖아요. 그날 사실은 꽤 많은 제보자의 짐이 섞여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 짐을 가지러 이사를 왔는데 예. 제보자 것까지 가져간 명품 뭐 신발 이런 것들을 가져가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가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알아보려고 경찰서에 갔다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무슨 소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있다. 바로 이 첼리스트가 소를 제기한 게 있더라. 그걸 원래 서초경찰서에 제기를 했던 거예요. 언제? 1월 13일에.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고소당한 사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만큼 숨어서 이걸 만지작거렸던 거예요. 서초경찰서에서. 근데 숨어서 만지작거렸다가 4월 초에 그거를 용인소로 이관을 시켰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서초서가 상급이기 때문에 네. 야 이거 안 돼 작품 니네 가져가 용인 촌 것들아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 네, 자기들이 괜히 손댔다가 별로 부담되는 거는 다른 서로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실제로 서초경찰서는요 한마디로 검찰의 파견 부서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서울중앙지검 제1 수사대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해요. 서초경찰서가 바로 옆에 있거든. 서초. 그래서 그 검찰에서 이제 수사관들을 이렇게 소환해서 뭐 많이들 작업을 한다 그러고 또 서초서는 엘리트들을 일부러 배치를 한대요. 검찰들과 협업을 갖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초경찰서에 갔다가 막 자꾸 고소를 하는 거야. 그 우익들이 자꾸 서초서에 고소하는 건 검찰한테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월 13일에 받아가지고 만지작거리다가 어그러진 거죠. 4월 달에 이제 네. 시골로 보낸 거네요. 근데 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탐사에서 언급을 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퀴즈 드릴게요. 강진구 기자가 첫 번째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이때가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 기억 못하죠. 정확히 기억 못하시죠? 12월 말이었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2월 27일인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였는데 이때 구속영장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구속영장이 저희가 실질 그 심사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서 서초서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걸 맞춰서 하려고. 그렇죠. 아, 세팅한 거네. 어떻게 세팅을 했던 거예요. 네. 셋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강진구가 나왔어. 나와버리면서 어그러졌죠. 그리고 또 하나 1월 6일날 희한한 보도가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자료로도 보여드릴 텐데 1월 6일날 조선일보가 플랜 A가 어그러졌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움직이는 쪽이 다른 쪽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딴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뻥 때립니다.
조선일보의 김모 기자가. 그래서 저희 김성수 TV에서 그 김모 기자와 제보자가 대화하는 것을 특종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 있었죠. 예. 1월 6일 날이에요, 그게. 자, 만약에 이 1월 6일 날 보도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구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구속 그 시점에 딱 맞춰가지고 제보자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1월 13일에 고소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고소장의 내용을 충격적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그거에 완전히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 뒤덮여지면은 제보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금 김남국 의원과 같은 그런 시달림을 받게 됐던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진구 기자는 뭐가 되냐면 성폭력범을 비호한 사람. 비호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던 거네. 그렇습니다. 자, 반박 자료를 제보자가 그래서 낸 겁니다. 자, 박땡땡 이게 이제 첼리스트예요.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속였다. 학력, 직업. 그 다음에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산조차도 속인 채 만났고 외도, 폭행, 폭언, 알코올 중독으로 삶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이별을 선언하면 그때마다 울고 매달렸고 다시 받아주면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대여금조차 갚지 않았다. 이 대여금의 일부는 위자료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위자료를 대신 내줬어요. 아, 제보자가? 예. 2,300여만 원까지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13일 날 고소장에 쓰면서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통매음 보여드릴게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가 입이 떡 벌어져 있는데요, 지금. 예. 통신 매체에 의한 음란 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가 예. 주고받아진 날짜를 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 전화로 음란행위를 했다. 전화가 아니 문자로. 아 문자로 음란행위를 했다. 예. 고소 내용이.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 예. 그 첼리스트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낸 거예요? 첼리스트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제보자를 만났어요. 아 만난 게. 예.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 그 사실은 알았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전에 또 남편이 있었다는 건 그리고 애까지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죠. 아, 그건 몰랐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혼을 네. 하게 된 건데. 그렇죠. 두 번째 그 이혼을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고 그 도와달라고 한 것을 변호사도 붙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외도가 의심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우리가 굳이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냥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에요. 이 고소장을 누가 써줬을까? 박경수 변호사가 써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소장의 내용들을 이따가 조금씩 보여드리겠지만 아 이거 굉장히 공소장과 비슷해요. 공소장과. 그러니까 제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써졌다. 뭐가 의심스럽냐. 검찰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검찰이 사실상 어떤 그림과 초안을 만들어 주었거나 심지어 문구를 정리하는 것도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심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 검찰이 아니라면 강진구의 구속영장과 그리고 이 제보자의 수사 그리고 그 뒤에 그 1월 13일에 고소장의 제출까지 이걸 세팅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연입니까? 같이 맞물려지는 게? 그러니까 정황상 뭔가 같이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들이 돼서 그리고 또 특히 이 통신 매체에 의한 음란행위 이 범죄는요 최근 검찰들이 굉장히 쏠쏠하게 재미를 본 그런 범죄입니다. 특히 20대, 30대 남자들이 이 혐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저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되어 있나 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문자로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표현이
이런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받는 쪽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소가 성립이 돼요. 아, 그러면 그냥 문자에서 뭐 사랑한다고 해도 수치심을 느끼면 그냥 예. 아니 근데 말이 저도 참 희한한 법이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보면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치심을 느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건 맞죠? 예.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보내 가지고 예. 내가 만족감을 느꼈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요 뭐 송소미 아나운서한테 네. 뭐 이런 좀 안 좋은 성적인 문자를 보냈어. 그럼 이제 송소미 아나운서 수치감을 느꼈잖아. 네. 이거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처리 처벌할 수 있는 문제지.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내갖고 내가 행복한 거야. 막 흥분되는 거야. 그걸 그렇다고 송소미 아나운서가 느낀 거야. 아. 자, 그렇다고 해서 소를 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힌 법이네. 이 문자를 보십시오. 이게 8월 15일 오후 1시에 보낸 문자입니다. 나는 네가 변호사비도 그렇다 치고 자원돈도 아니고 네 위자료 천만 원을 나한테 당연히 안 줘야 된다는 식의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는 결국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핀 거 이런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 돈을 갖다가 네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내가 냈으니 그거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니? 이런 식의 얘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통매음으로 넣었어요. 거기 이제 그 저 뭐가 있냐면 너 누구랑 바람폈을 때도 그랬어. 누구랑 떡쳐서 그런 거야. 이런 표현을 썼다고 통매음이라니. 그러니까 떡이란 말을 함으로써 예. 내가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렇죠. 떡 하면서 아니 이렇게 돼야 성립이 되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저게. 그러니까 떡 했는데 기분이 나빠. 그래서 걸리는 법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계속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문자를 보내면서 희열감을 느껴서 성립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법이 다 있네. 그래서 이 제보자가 떡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떡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성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국어사전에 성적 관계 맺는 일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관용적으로. 그런데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단어다. 그래서 그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만족을 얻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건 뭐 모르겠어. 저런 단어를 써가지고 근데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11월 6일 날 녹취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떡치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이 고소인 같은 경우는 귀엽다고 얘기해요. 사랑스러워. 내가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제보자한테 한 얘기잖아요. 예.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단문이 와요. 단문이. 기껏 왔다는 내 팥돌이가 돈 받고 남자 만나 잔나는 거니? 너 얼굴에 천배는 건 모르겠니? 짓거리 싣고 쓴 내 앞으로 짓거리는 건 좋은데? 이러면서 단문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단문들이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그 성적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차단하고. 근데 단문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녹취부터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그 지금 있는 다양한 녹취들 중에서 이 떡과 예. 관련된 내용이 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번이냐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런 사적인 어떤 대화 내용을 네. 왜 끝자리가 이거 하느냐 2916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2916입니다. 지금 첼리스트의 전 남친은 공익 제보자예요. 네. 근데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 네. 근데 이런 범죄 사실들이 상식과 통념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금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토킹 남에다가 폭력 그 남자다 남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보복을 위해서 제보를 한 거고 그러니까 사적 보복이다라고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거야. 해서 제보를 한 거고 그 제보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느꼈다라고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녹취를 공개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 이거는 다 그 제보자가 직접
동의를 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아... 저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아니, 뭐라고요? 우리 성수평론가님이다. 어. 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일이 없냐? 어? 아니 그 가볍게 좀 틀어주자고 그 악기 옆에다가. 아 싫어. 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끝까지. 예, 이거 맞아요. 예, 들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916 맞습니다. 아, 뭐 관리부관을 내가 왜 해야 돼? 귀엽다가 요즘에?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아까 너는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화가 났어? 어? 박태현 다른 남자 만나서 화났어요? 너 내가 너 만나면서 딱 생각할 때 기분이 어떨까? 너 내가 화났다, 정말. 내가 예를 들게. 어? 내가 너 만나면서 또 다니시면 어떨 것 같은데? 알았어, 사랑하니까 그만해. 아. 욕은 그만해. 어따 대고. 사랑하다 보이지도 않아. 아니, 나이 처먹고. 예. 그, 저기서 떡이란 X표가 돼 있는데. 예. 예. 저희가 굉장히 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웠습니다. 예, 김성수 TV는, 유튜브의 그 운영 원칙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욕설과 뭐 이런, 그 성적인 영상에 과다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다 지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 요 정도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로마다 김현주님. 김현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좀 전에 방송 광고를 했던 예. 제품인데, 지금 이런 내용의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아로마다 김현주님 감사합니다. 허락 이거 허락 받았어요 어제. 이런 내용을 할 텐데 광고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김현주 대표님이 마음껏 하시라고 그렇게 응원한다고. 예. 통매음으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저기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떡이라는 단어를 직접 듣고 불쾌감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 뭐 사랑스럽다. 너 귀엽다. 어 뭐 귀엽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렇죠. 저 당시에는 전혀 뭐 수치감을 느꼈다든지. 근데 저 녹취가 있는 날짜가 중요하잖아. 통매음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날짜가 8월 며칠? 8월 15일. 그러면 저 녹취가 있었던 날이 언제? 8월 15일보다 전이 있었으면 또 이해가 돼. 예.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2022년 11월 6일. 그리고 저 대화 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나눈 떡이 아니잖아요, 저 떡. 그렇죠. 그런 거잖아 지금. 너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욕설도 좀 나오고 네. 그 여성이 이제 바람 폈다 이런 어떤 정황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추궁하는 이런 대화고 이제 더 이상 안 만날 뭐 이런. 지금 녹취만 들어서는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 그렇죠. 거죠. 네.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약간 숙여서 다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놀라운 것은 이거보다 이틀 전에 11월 4일 날 녹취가 있는데 그 11월 4일 날 녹취로 방송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방송한 분이 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25분짜리 방송을 갖다가 준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11월 4일 날 그렇게 싸우고 이틀 뒤에 11월 6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너 사랑해 귀엽다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11월 4일날 있었던 그런 어떤 격렬한 싸움이 마지막이다 뭐 그 싸움에서의 관계 틀어진 걸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뭔가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일단은 보이고 네. 그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통매음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거기에 좀 북한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 제보자도 저걸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발언 비속어는 아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게 느껴지는 거고 또 첼리스트도 저런 말을 듣고 지금 수치감을 느꼈다든지 성적인 뭐 이런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데 네. 이거를 지금 억지로 고발을 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뭘까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뭘까? 자, 보세요. 이런 사람과 떡 쳐서 편의상 잠자리를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예. 그, 이 내용은 그,
이 내용은 어떤 그 첼리스트의 친구분이 실제로 첼리스트와 이렇게 잠자리를 갖기도 했던 그 분의 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는 이렇게 현영 씨, 이 첼리스트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그 제보자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는 지금 제보자랑은 잘 될 것 같아. 내 마음은 그래. 근데 이 제보자한테 또 다른 남자랑 잤던 얘기를 했다. 제보자를 위해서 정말 너무한다. 내가 나쁘라고 얘기했니? 오죽했으면. 이런 식의 문자까지도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바람을 피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름 아닌 첼리스트의 친구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첼리스트한테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친구가 제보자의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고. 그렇죠. 자, 더 나가보겠습니다. 진도를. 지금 여기도요. 그 첫 번째 그 통매음 건에 대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채무를 주지시키고 그리고 또 채무 총액에 대한 부분을 알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서 서로가 문자를 주고받고 그 문자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서로가 감정이 격해지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전에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문자 같은 경우를 조금 보여드리면 근데 이런 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백 건의 문자가 있어요. 이런 수백 통 유형의 대화들이 네, 예. 수백 건의 문자가 있고 좀 백 통이 넘는 녹취들이 있습니다. 자, 내 남편 둘이 통화하던 나는 유책 배우자고 다 물어주고 이혼할 거야. 하지만 내 인생 앞으로는 내가 살게. 오빠도 행복하게 살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땡땡땡. 내가 너무 사랑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사랑 변하더라. 나 때문에 사람 잃었다 생각은 아니고 너 주변에 그냥 송청이 치였다고 생각해. 미안. 반말해서요. 요거는 한번 서로가 그 헤어지고 나서 그 헤어진 때도 사실은 이 제보자가 폭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때 이런 문자를 갖다 보내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또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냐면 특정한 어떤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음식점에 기거를 하면서 일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을 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보자가 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보내는 문자예요.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연인 간에 뭐 사랑 싸움이거나 혹은 뭐 이별을 앞두고 좀 거칠게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정도의 문제이지 저 내용이 과연 음란적 행위, 예,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한 행동으로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9월 16일 날 것도 한번 보세요. 9월 16일 날 것도 어머나 예. 9월 16일 날 것도 예.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청담동 술집 나간 게 나 때문이니 거기서 연주하는 뭐 이러다가 딴 새끼랑 떡이랑 치러 다니면서 이런 거. 이 떡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통매음으로 저 단어를 계속 걸고 예, 있는 거예요.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그 저 내용은 그 청담동 술자리 네. 사건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화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이 첼리스트가 평소에 갚아야 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고 또 사실혼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자꾸 이 제보자한테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 너한테 유책 사유가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격한 언어들이 나온 것인데 그리고 그 격한 언어도 사실은 이 첼리스트의 평상시 언어 습관이 사실은 그런 격한 언어를 끌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언어 습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당시에 남편 그 두 번째 남편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결혼 후 매일 술에 젖어 있는 생활을 했고 술로 인한 잦은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불안하고 불행한 날들이었지만 피고의 남편으로 원고가 변화되리라고 믿고 피고의 곁에서 안정된 가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결혼 5개월 만에 불륜관계를 범했고 가정 파탄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또 여기는 폭행을 당했을 때 상해 진단서까지 같이 제출하면서 이것이 유책 배우자를 첼리스트로 만드는 결정적인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첼리스트는 유책 배우자 위자료를 내야 되고 내야 되는 상황이 그 위자료를 제보자가 대신 내준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16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런 내용도 여기 다 나오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따지기 위해서 보낸 문자를 통매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통매음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졌나요? 지금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수사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수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 있었던 걸 용인으로 귀향 보냈어요 지금. 아, 돌리고 있구나 그냥. 네. 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통매음으로 걸리기에 송치를 할 수가 없잖아 검찰에 이 상황에.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보고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방송을 하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강진구 기자 구속된 상태에서 네. 이런 고소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다면 나중에 불기소 되더라도 제보자는 여론 일단 재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 문단행위를 했다. 문자를 보내서 이런 걸 선택적으로 뭐 지금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 다음 거 볼게요. 9월 18일 문자도 통명으로 걸어서 이런 게 17건이에요. 문자 17개를 걸어서 다 통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혼소송 마무리되자마자 필리핀 가고 술 처먹고 딴 놈 만나서 또 떡이나 치고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공연 갔다 왔다는 그런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사진 예. 예.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이제 악기도 갖지 않고 공연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그리고 고의적으로 로밍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런 곳에 가서 또 검진을 하면서 그런 그 검진의 결과가 실제로 지금 뭐 위에 보이지만 병으로 또 제보자에게 오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문자에서 그런 얘기를 특별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통매음으로 이렇게 기소 뭐 이게 고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자, 이 9월 18일 날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1일 날 문자 보세요. 더러운 과거 쌓여가면 필이 누군가 이런 걸로 네 발목을 거기 위에 보면 몸 팔고 다니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 말이 또 통매음으로 걸렸던 겁니다. 근데 이 몸 팔고 다니고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의 정황은 보면은 차를 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예.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예. 지금 여기에서 이쪽을 보면은 이게 뭔가 판교 톨게이트를 지난 이제 하이패스. 판교 통제했던 지난 하이패스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갔는데 하이패스가 찍히지가 않은 거예요. 카드가 없어서 그래서 돈이 날아온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어떤 날이냐? 이 첼리스트가 자기가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윤상현이 이세창이 격리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할 테니 오라 그랬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그런 날에, 갔다가, 갈 때,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남자친구의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그대로. 벤츠를.
아, 남자친구 차를 네. 몰고 그냥 이세창을 만나러 갔다? 예, 네, 제보자의 차를 몰고 격리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었대, 영등포 병원에. 근데 그 차를 갖다가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8월 8일에 돌려줍니다. 근데 돌려줄 때 탁송으로 돌려줘요. 대리기사를 통해서. 근데 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영등포나 이쪽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4일 날 것도 보면 이혼 두 번에 이 남자 저 남자 개나 소나 자고 다녀서 이런 내용이 통매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있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똑같이 17건을 다 보여준다는 게 예, 뭐 다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 좀 궁금한 게 저런 예. 내용을 뭐 모욕죄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통매음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예. 성폭력범, 성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을 만들 수 있어요. 아, 성적 수치심을 준 다른 그 죄명은 없이 그냥 통매음이 가장 높은 형량인가요? 아니요. 형량은 굉장히 낮아요. 이 통매음에 참 얄미운 그런 그 범죄인 게 대개는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문자 네. 보내서 어... 뭐 그런 행위를 한 게. 근데 문제는 벌금이 나와도 전과자가 되면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성범죄자니까. 예를 들어 교단에는 전혀 설 수가 없습니다. 학원 같은 데도 가지 못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제보자님의 직업을 고려하면 그렇죠.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혐의가 되는 거예요. 중죄는 아니어도 제보자님은 그러니까 예술가예요. 사회적 혐오를 불러일으킬 그렇죠. 수 있는 범죄잖아요, 이건. 그런데 네. 예, 모욕죄를 했다든지 뭐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제보자는 이제 그 업계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선정적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죠. 검찰에서 이 사건을. 그래서 강진구는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그렇죠. 더 탐사와 강진구는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그런 파렴치한 세력이고 제보자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첼리스트를 괴롭힌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고 가서 이걸 여론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면은 첼리스트를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분이 생기죠. 사실은 그 돕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첼리스트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가로막거나 혹은 최소한 증언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의 맨 뒤쪽에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다뤄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떼서 저희는 그 방송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우리들의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를 할 때 차단을 하고 또 그 전화나 혹은 SNS나 메일이나 이런 걸 받아주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주장을 저는 보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화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히 트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트위 친구들은 전혀 이제 그 저희들의 반론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트윗 공간에서 저에 대한 그 폄하나 비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정당함을 물증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주시면 저도 역시 존중하고 수긍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물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그 고소장에 나와 있는 통매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반박하는 물증들입니다. 다 물증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이 첼리스트하고 제보자분은 연인 관계에서 어떤 치정의 문제잖아요. 이게 또 이제 연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살았죠. 네. 중간에 그러니까 두 번 헤어진 적도 있지만 사실혼 관계여서 이 사실혼 관계를 경찰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았냐고요? 첼리스트가 폭행을 가했어요. 폭행을 가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체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고 내가 고소를 취할 테니
이렇게 폭행으로 현장 체포되는 거 이걸 좀 막아달라. 뭐 이러면서 결국은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 물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체리스트의 네.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영역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생활의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여태껏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을 다 그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하지 않은 겁니다. 여태껏 저는 첼리스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 가장 가까이 있다는 트윗 친구들이 트윗 공간에서 막 예를 들어 이전에 결혼을 한 번 더 했다든가 그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되는 통매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문자들을 막 공개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누구랑 바람을 피웠다, 누구랑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공적 영역으로 넘어온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둘 간의 개인적인 관계라면 이렇게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언급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첼리스트 측에서 제보자를 고발을 한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렇죠. 그로 인해서 고소를 했죠. 고소. 예, 그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제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익 제보자를 저는 보완한 차원에서 이거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지금. 한쪽에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 일방적인 주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꺼졌네요. 어머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용량이 많아서 아마 이제 컴퓨터가 소위 뻑이 났다고 하죠. 지금 나간 것 같아요. 예 뻑이 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전원이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컴퓨터가 다 됐군요. 맛이 갔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청담 게이트, 이게 이른바 청담 술자리 게이트, 이게 피로도가 너무 높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죠.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나 첼리스트나 이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청담동 술자리로 빨리 발전해달라라는 의견들이 많은 편이죠.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만 하더라도 네. 이게 2년 이상 워싱턴포스트에서 홀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밝혀졌으면 좋겠지만 쉽게 밝혀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아주 큰 사건인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보도들이 청담게이트의 진실로 가는 사실은 작지만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서 몇 가지 단초들이 나옵니다. 이세창과의 관계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다든지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그 뭐 시청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가 진행은 안 될 텐데 그 최근까지도 아주 최근까지도 예,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는 이런 녹취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글로 진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고 오늘 첫 번째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일단 제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일단락 짓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처음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 반드시 추적해가지고 결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탐사 측에서도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수 대로에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느 순간에는 진실이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아마 총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사실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제보나 첩보도 있는데 요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강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이쪽에 키워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17건의 통매음을 쭉 앞에다 집어넣었어요. 고소장에. 그 다음에 그 뒤에 협박 강요, 명예훼손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있어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박경수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싹 뺐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만 남겨놨어요. 실제 고소장에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고소장으로 입증을 했죠. 박경수 변호사가. 그런데 자 이런 주장 보십시오. 네가 영웅이 되느냐 불륜 범죄자가 되느냐의 선택의 기로야. 나는 네가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니면 이세창한테 상간남 소송을 해서 둘의 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어. 그렇게 최악의 단계까지 안 갔으면 한다. 이게 강요라는 겁니다. 강요죄. 그러니까 폭로를 하도록 네. 강요를 했다. 그렇죠. 뭐 협박을 했다.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고소장에 이 강요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문구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보십시오. 아이고. 아, 예. 여기 지금 고소장의 내용이 지금 첨부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요죄를 어떻게 지금 수식을 하고 있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술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 금전적인 어떤 이득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 제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상간남 소송을 해가지고 더 괴롭히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강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장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 너무나 희한하죠. 청담동 술자리가 없다고 지금 이 첼리스트가 말한 적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 경찰에 진술할 때 이외에는 없어요. 자, 자기 특친들하고 수많은 스페이스를 합니다. 11월 대략 한 그때가 10월 28일서부터로 기억을 하는데 10월 28일서부터 이제 11월 6일까지 스페이스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시간이 30시간이 넘어요. 그 시간 동안에 첼리스트는 단 한 번도 술자리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모 기자 또 불륜의 상대이기도 했던 하모 기자가 있습니다. 그 하모 기자도 그 사람한테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들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 타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가 강진구 기자가 구속당하기 직전에 김성수가 이 특친들과 스페이스에서 나눈 내용을 이제 녹취한 그 파일을 더탐사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더탐사는 그 내용을 보도를 해요. 증인이 10명 넘게 늘어난 거죠. 특히 첫날, 첫 스페이스가 있었던 날은 30명이 넘게 그 스페이스를 들었어요. 그럼 증인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30명이 넘게 새로운 증인에 나타난 거죠. 제보자와 강진구만 막아서 끝날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검찰들의 생각이 갑자기 이 방송을 통해서 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진구가 풀려나온 다음부터 이 스페이스에서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 알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계속합니다. 그 방송들을 통해서 실제로 너무 많아져버린 증언들을 전부 다 어떻게 정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11월 24일 날 바로 이제 경찰에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이 일은 끝났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전부 다 한눈에 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강요죄를 얘기할 때 당시를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김행 등이
이제 스토킹남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때 하루에 150건의 기사가 쏟아져요. 이 기사가 쏟아지면서 11월 6일 날부터 10월 27일 날 저런 보도가 들어오고 11월 1일 날 첼리스트는 트위터에서 문자를 슬쩍 강진구 기자한테 보내는 문자를 슬쩍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 제보자의 실명이 적시돼 있고 스토킹남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그걸 이제 확장시켜서 10월 24일까지 숱한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몰리게 돼서 이 제보자는 11월 6일 날 자기가 트위터를 열고 거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오가는 문자들. 강진구 기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좀 의도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이전에 보냈던 문자를 그날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한 거는? 공개한 게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날 왜 공개를 했을까? 실제로 오고 간 거는 10월 26일인가 오고 갔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면은 뭐 그 앞에서 통매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첼리스트의 평상시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녹취를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녹취는 고소인과의 녹취 3번입니다. 3번 아니네요. 3번이 아니네요. 4번. 네, 4번. 143028. 네, 028. 028 녹취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028 녹취도 첼리스트의 그 외도와 관련되어 있는 녹취예요. 그리고 외도에서 더 나가서 첼리스트의 그 직업이 어땠는가를 갖다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녹취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끊어서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끊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말해라. 말해요, 말해요. 너 바뀌니? 집인데 말하라고. 너한테 내가 네 남자고 꼬셨다고 얘기냐? 내 남자? 응. 나 그때 너 나 그때 옷 입고 그거 뭐야 롱원피스 입고 그랬을 때 너랑 얘기한 거 있지? 응. 여름에. 응. 그런 얘기하면서 언니가 그랬지. 그거 속옷 못 입었다고. 근데 그 내가 그거 일부러 다리 벌리고서 네 남자친구를 꼬셨다고 얘기했니?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순서야? 나 들리는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먼저 순서냐고. 그럼 순서가 뭐야? 너는 아니 그게 순서냐고 물어보잖아.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언니한테 아니 순서가 뭐냐고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어? 언니 왜 안 본다고 얘기했어? 정확하게 얘기해. 왜 안 본다고 얘기했어 나한테? 응? 왜 안 본다고 얘기했냐고? 아, 그래 언니 주변에 남자가 자서. 아니 뭐 남자들 앞에서. 남자들 앞에서 언니 나는 자도 녹음 다 되는 거 알지? 어? 남자들 앞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남자들하고 술 먹고 있는데 남자들 앞에서 난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앞에서 언니 다른 남자랑 잔 거 얘기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본다네 너무해서. 했어 안 했어 얘기해.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나한테. 남자들 앞에서 그랬니 내가? 언니 남자들 사람들 앞에서 아니 남자들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 안 했어? 사람들 앞에서라고 했니 내가? 그래 언니가 아는 사람들 언니가 아는 사람 그래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고 했어 안 했어? 나 다 녹음되어 있어. 나 했어 안 했어 언니 얘기만 했어 안 했어? 그럼 뭐라고 했어? 언니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뭔 일이라고 했냐, 언니? 야! 그럼, 아니, 뭐라고 했냐고! 야, 녹음해! 야, 야, 똑바로 해봐! 어? 그냥 누가 해봐! 뭐라고 했냐고! 아니, 그니까 뭐라고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왜 안 본다 했는데, 얘기해봐. 언니가, 응? 어. 언니 아는, 어. 사람들, 어. 아는 남자, 어. 내가 잤다고, 어. 어? 어. 언니가 아는 사람한테, 어? 어? 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해서, 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어. 안 본다고. 너 웃냐, 지금? 자, 일어나. 욕하지. 어? 너는, 야, 나 어디에다. 뭐 다 챙겨줘. 결혼식까지 다 챙겨줬더니 씨 바람 나갖고 쳐나갖고 그치냐. 야 어때 되고 씨 욕질이야. 야 너 어디야? 너 죽여버린다. 너희 집에 갈까? 야, 너 어디야 이 개나라. 야 내 사촌아 지금 와. 야 너 야 미친 씨 얘 개 너 가만 너 개가 어? 가만 야, 야 제발 가만 안 두지 마. 야 너 야 여기서 야 장난 있다고 씨발. 야 이 나 니네 동생이야. 야 그래서 아니야 어디서 대 동생 얘기 전하고 어? 야, 이, 아, 네가 나서 어떻게 나한테 보고 다니니? 어? 야. 여기 이제 앞부분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은 이 녹취 파일은 첼리스트가 직접 녹음을 한 겁니다. 직접 아, 본인이 녹음한 본인이 녹음한 거예요. 예. 본인이 녹음을 해서 자기 소문을 안 좋게 하고 다니는. 이전까지는 자기 친구였죠.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다녔다. 근데 난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제보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엔 듣고 이제 뭐랄까 그런 걸 믿고 싶었겠죠. 그런 투명한 거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이들과 굉장히 친해서 특히 제보자와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던 어떤 언니가 있죠. 그 언니가 제보자한테 이제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추궁하던 사이에서 이제 거짓말을 갖다 또 했던 거고 그런 거짓말들을 입증하겠다고 저걸 갖다 내놓은 건데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하면서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우리 저 예고편으로 보여줬던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고편 보여주십시오. 그 어디에 있냐면 우리 단톡방. 더 네. 있어요? 예, 우리 단톡방에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뭐라고? 야, 이 면 뭐 인간이냐? 아니, 화면은 안 나와. 인간같이 하는 년이 이게 죽을라 씨발. 자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화면을 같이 주십시오. 뭐라고? 야, 이 뭐 인간이냐? 인간같이 하는 년이 이게 죽을라 씨발. 아, 야 너 존나 우습게 보는구나 우스워 병 어? 니 X는 상관 안 하는데 왜 이거지나 개같이 년아 어? 예. 저희가 이 내용들을 먼저 예고편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첼리스트는 분명히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일터가 술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집도 너는 못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습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 내용을 저런 내용이 녹취록인데 저거를 그 첼리스트가 제보자에게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지금 제보자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줬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서. 예. 어딘가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갔었고 그 여행을 가서 남자 파트너들이 있었고 그 남자 파트너 중에서 상대의 파트너를 이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이 뭐와 관련돼 있었을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이 제보자와 막역한 관계였던 그분은 그 사실을 갖다 알리면서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갖다 추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야 되는지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보자가 이런 그 고소를 통해서 허위 고소를 통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제보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더 끔찍한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서로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방송 예, 보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모를 수도 어려울 있어요. 정도로 예. 욕설이 많고 이러긴 한데 저는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공익 제보자예요. 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어떤 비행을 폭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방치돼 있어요 지금. 예. 한남동에서도 용산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아무도 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 오히려 지금 진보 유튜브에서조차 스토킹범, 파렴치한으로 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첼리스트가 제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첼리스트가 제보한 게 공익 제보자는 첼리스트가 아니에요. 그 녹취를 입수한 첼리스트의 전 남친이 공익 제보자가 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 민주진보진영 입장에서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첼리스트가 실제로 스페이스에서 이런 얘기를 거듭해서 합니다. 왜 걔가 공익 제보자냐? 공익 제보자가 돼도 내가 공익 제보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양심 선언을 하면 공익 제보자가 예, 되는 거예요. 그때 스페이스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라.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스토킹범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남친을 계속 음해하면서 스토킹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첼리스트가 사실 대단히 큰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사건의 목격자예요. 네, 그걸 양심선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적어도 제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통을 주는 거는 멈춰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고소고발 이거 취하를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언론지상에는 뭐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에 스토킹범 파렴치한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에 대해서 제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최소한의 양심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고소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은 더 이상 이 문제가 가지고 저희들 더 이상 방송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양심 선언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 양심은 지키셨으면 좋겠다. 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최근까지도 자기의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얘기한 그런 녹취들도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사방에서 제보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제보들이 들어오고요. 그런 내용들도 다 갖고 있지만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 첼리스트와 첼리스트 주변에서 첼리스트를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최한욱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심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증거를 공개하시고 그리고 또 제보자를 스토킹 범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갖다가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까신 거예요. 까신 건데 저희들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그 왜곡되어 있는 증거들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을 갖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도를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최 평론가님, 우리들이 내거는 조건은 이게 근데 또 강요나 협박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게 강요 협박이잖아. 지금 저 고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협박죄가 뭔지 아십니까? 협박죄가 지금 이 상간남 소송을 갖다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협박죄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걸 주장했다는 게. 저도 방송에서 떡 한 두 번 한 것 같은데 예. 통매음 되는 건가요? 아, 막 발언을 하셨다는 거죠? 네. 아니 있느냐고. 있나? 그건 아니죠. 아, 우리,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 아나운서가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우리 구독자들이 걱정하시는데 네, 진짜 힘드세요. 진짜. 오늘 방송 내용 자체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원색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미팅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된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고요. 아마 듣기 힘드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결국엔 청담동 게이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내용을 달아야만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몰고 간 측면이 있어요. 검찰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는 이제 개싸움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해 나가려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해명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진짜 청담 게이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는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를 돕는 시민 기자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탐사에서도 결코 그냥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 그 저 첼리스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트윗에 올리는 글들 보면은 막 더 탐사가 마치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매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해서 상당한 성과들을 얻었어요. 그런 성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제보자가 처음에 트윗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죠. 이 정도라면 넌 인정하겠니? 그걸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은 인정하겠다는 거니? 얘기만 해라. 그러면 그거 찾아줄게. 뭐 동영상이랄지.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너 증거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증거 있다고 제보자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증거 있다고. 그런데 그런 증거들도 지금 일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도. 제가 아까 워터게이트 미국 사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깝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최순실 게이트. 사실 박근혜 집권 초기에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윤회 사건이 터지면서 그 뒤에 최순실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건 태블릿 PC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때도 2, 3년이 걸렸던 거예요. 박근혜 정권을 격침시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분명히 존재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언젠가 팩트는 증거를 남깁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진실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총선 전후가 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이미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으로 접어들고 있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총선에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좋은 결과를 내면은 추가적인 이런 증거들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일단은 1차로 그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차 정리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이 첼리스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고소장에는 그 술자리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 고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본인은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그 이후에도 1월 13일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저 그런 내용들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첼리스트 측의 입장이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면서 좀 저희가 바로 다음 주에 붙일까요? 아니면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그래도 뭐 기회를 드렸으니까 네. 예, 좀 기다려보는 시간을 갖고 예, 이제 청담 게이트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예, 좀 더 열심히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예,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저희들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소매 아나운서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속이 많이 상하네요. 안타까운 건 또 최한우 평론가님이 초반에 정말 열심히 달려주셨던 블랙하우스가 어느새 잊혀졌다는 거. 둘로 나눠서 편집해주세요. 그만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우 예. 평론가님의 저 블랙하우스 사실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예. 한 번 더 봐주세요. 다음에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예. 저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한 번 좀 부탁드려요. 오벤져스 좀 응원해 주시고요. 좀 더 용기 있게 예, 깊이 탐사해서 내용을 전하는 그런 코너로 더욱 더 좀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혁 기자님도 들어오고 그러면 더더욱 튼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함께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구독 좋아요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좋아요 숫자가 별로 안 늘고 한 3천 개 넘어가게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를 예. 제가 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네, 멤버십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